지난해 5월 다섯 아이들을 둔 미즈노 씨의 주말 풍경입니다. 나무 다듬기에 열중하는 미즈노 씨. 그의 취미는 목공입니다. 야! 한국에서 산 지 벌써 20년째인 미즈노 씨. 도시에서 살다가 10년 전 아내의 고향인 이곳 김제로 이사 왔습니다. 평소 한옥에서 살고 싶었던 그는 뒷마당에 큰 나무 두 그루까지 있는 이 집이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래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 고민 없이 이 집을 구입했답니다. 비가 온다. 이거 어려워, 이거 어려워. 사랑이가 찍힐 거야. 도시에서 이사와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가족들. 지금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다들 좋아합니다. 그런데 이 집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. 이 집은 사실 몇 년 동안 사람이 안 사는 좀 폐가였어요. 약간 좀 오래돼가지고 좀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가족 애들이랑 같이 몇 달 거쳐서 직접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손대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도 살면서 계속 고치고 있어요. 아빠 올라갈게. 네, 어서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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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락방도 멋지게 고쳤다 합니다. 아직 계단 만들지 못해가지고 아직 다다리로 지금 하고 있어요. 준비합니다. 네, 어서오세요. 그가 둘째를 위해 노란색 한지를 일일이 찢어 붙여 꾸며준 방입니다. 책상이며 책꽂이 등 가구들도 다 그의 작품입니다. 여기도 제 허리에 잘 맞게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. 사서 뭐 하면은. 그런데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시니까 저 방에 딱 맞고. 맞아요. 앉아서 재봤어요. 재봐가지고. 자, 오늘 위치가 좋냐? 이 위치에 해가지고. 완전 맞춤형. 그리고 보기도 뭐 논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? 이 정도 해가지고. 키워가 원하는 사이즈에다가 사이즈로 만들어봤어요. 이거 아빠가 만들었다. 그리고 이것들을 아빠가 다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빠져나가지 못하게. 맞아, 여기도 빠지만 양만 넣는데 여긴 양만 넣는데 여긴 팬티 넣는데. 아이들이 아빠가 만들어 주었다고 좋아하니 미즈노 씨는 더 힘이 납니다. 아빠가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우리 집이 살 집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, 내 손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 옷장을 하나 좀 바꿔야 되는데 그 내가 짤 거야. 가만히 있어 가면서 내가 싱크대 중고 그 판 사가지고 밑에는 내가 그 나무로 짤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애아빠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. 하지만 목공은 미즈노 씨의 취미일 뿐 그의 직업은 따로 있습니다.